자,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덕질러들에게서 여러분, 와, 우와, 드래곤 캐스트 그런 거 아니야? 호름 미친, 라이튼까지 다 있어. 실물감 용사이거 귀엽게 나왔네. 아, 길가미씨 이것도 뭐해, 길가미씨도. 아, 거칠, 빤이 흑밥. 야, 약발하는데? 버섯코, 사쿠라, 사이더, 하이가. 귀엽다. 직진 합시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5층으로 바로 올라갈게요. 이런 걸 노리고 있긴 해요. 이거 살 거면은 크고 아름다운 거. 여기 노소니코가 있네요. 6,000엔, 6,000엔, 11,000엔. 이것도 소니코가 모르겠다 이거는. 반절이랑도 있긴 한데 반절이랑 별로 퀄리티가 좋지 않으니까 패스. 오, 크고 아름다운. 가도 3층, 4층까지 있네요. 3층 올라가보죠. 여러분들을 위해 제 어머님께서 뭘 파는지 헛걸음질 하지 않기 위해. 3층 카드듀라는 곳이네. 올라가자. 4층을 올라가보려고 했는데 그게 막혀있어. 내가 아직도 열정적인 듀얼리스트 때문에 카드를 가기는데 그런 컨텐츠 못 보는 게 아쉽네. 너무 일찍 접었어 내 유리함을. 끝인가? 아, 그냥 한번 돌아볼게요. 그냥 한 바퀴 쫙 돌아보면서 혹시 모르면 제가 찾지 못한 피규어 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놔라. 아, 내가 봤을 때 1층엔 우주를 꺾고 2, 3층까지 올라가 봐야 돼. 이거 봤어요, 내 기억 찍고. 4층에 돌 파는데 돌고기만 나왔지. 우와, 지옥소녀 복도에서 이게 돌. 이것이 돌이다. 옷 만원? 5만원이 엄청 비싼데? 역시 돈은 비싸. 50만원이잖아. 또 옷들이고. 헤어스타일.
팔기도 하고 눈도 막 이렇게 따로 팔고 기모노들 교복 치마 산타클로스 체육복 저지 메이드옷 꼭 큰 거만 있는 건 아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염두가 안 난다 가격이. 요 되게 작은 것도 12,000원. 와 진짜 부자들을 위한 장난감이지 않을까 돌은. 진짜 좋긴 한데 돌이. 활용도가 좋긴 하지만 옷들이 다 비싸다는 게 또 함정인데. 좋은 구경했습니다. 비가 그쳤어. 나이스. 여기 애니메이터가 있긴 한데. 여기부터 가볼게요. 애니메이트는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예감이야. 가자, 같이. 1층은 듀얼존, 카드존. 2층에 피겨도 있고. 오, 신호부 귀여워. 오, 귀여워, 신호부 이거. 12,000엔 값어치를 하네. 12,000엔 값어치를 하네 진짜. 좀 라인부터 쭉 들어볼까? 한 콜에 들려. 아 이거 귀엽다 이거. 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8,000원에 제시 뽐뽀죠? 조심해야 되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냉정하게 난 무엇을 사러 왔어 라는 걸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해야 돼. 그리고 안주 2,000원이네. 안주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애라서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냉정하게 캐릭터 성이 마음에 들어. 캐릭터 성 귀찮아하는 거. 드디어 애니메이트 한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몇 층에 피규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이렇게 뒤에 딸린 층에 남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할게요. 2층도 굿즈, 3층도 굿즈, 4층은 책 팔고, 5층은 딱 봐도 카드네. 피규어는 아파. 5층부터 천천히 한 번 돌아보면서 내려가 보죠. 근데 진짜 필요가 없어. 없군요 피규어. 아 Thank you.